많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짜잔 보여주세요. 짜잔, 도쿄에 갑니다. 사실 제가 도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너무 약간 기대 중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공항에 왔는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약간 여행 피크인가봐요. 이번 제가 도쿄 여행 가니까 오랜만에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핸드폰을 찍다가 뭔가 도쿄는 약간 카메라 감성일 것 같아서, 약간 뭔지 아시죠? 그 카메라의 그런 그 화질 감성? 어쨌든 카메라로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로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지금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바로 세븐일레븐 왔어요.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본 편의점! 대박! 맛있겠다. 주먹밥. 주먹밥 먹을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세븐일레븐 처음 먹어? 응. 안에 가운데, 그걸 먹어. 가운데 먹어. 맛있지? 뭐야, 이 쫀득쫀득한 건? 짜잔, 72시간 거 끊었어요. 가볼게요. 아, 나온다. 와우, 여러분, 여기가 시부야 스크램블. 스크램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일단은 호텔에 짐을 맡기고 나온 상태이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뭔가 일본에 온 소감. 뭔가 다 아기자기하고, 뭐랄까, 그냥 다 귀여워 보여요. 다 귀여워 보이는 느낌? 저희는 이제 이치란 라멘 먹으러 갑니다. 역시 인기가 많네요.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마타세 이타시마시타. 짠, 여러분, 저희가 다에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국어 그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계산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아주 뻘뻘 흘리면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곤약 젤리를 샀고요. 저희는 이제 메가 돈키호테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쇼핑을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 엄청 좋아요. 엄청 시원하고 좋아용. 와우, 입구부터 엄청난데? 몇 층? 삭당. 삭당? 대박. 근데 단점이 이거를 카트를 끌면 엘리베이터만 탈 수 있거든? 어. 근데 카트 안 끌면 에스컬레이터도 사용할 수가 있어. 아. 그래도 엘베를 탑시다. 그래. 어머, 너무 귀엽다. 완전 매착 하와이안 헤어밴드 발견. 너무 탐나는데요, 이거? 나 이거 하겠어. 호잇! 귀여운데? 또 일본은 렌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렌즈 쇼핑. 일단 저는 원데이밖에 못 껴요. 왜냐면 한 달용이나 뭐 그 이상은 눈이 아파서 무조건 원데이를 좋아해서 이거 일단 원데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의 쇼핑. 네, 저희는 드디어 호텔에 들어왔고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일단은 다이소랑 돈키호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이소에서는 그냥 이런 곤약 젤리들을 샀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동전지가. 마이멜로디예요. 이거 유리미가 사줬어요. 몇 거 보여주자. 이렇게 커플로.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한번 돈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다.
돈키호테에서 10만원을 써버렸네요 제가. 아, 원래 가지고 있던 동전지갑도 귀여운데. 귀여워. 그 스크램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아진 느낌? 와 진짜 신기해. 근데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죠. 쟤 함께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나. 빠져든다. 걸려든다. 오, 진짜 빨려들 것 같아. 아, 빨려든다. 여러분, 오실 때 구독 하나 챙겨오세요. 진짜 추우니까. 바로 선생님이야. My head. I say it, but I don't care. Get in the car. We're going fast. We're gonna crash. Cause it's my dream and I do what I want in the car. I have a laugh. Look in the back. Cause I just go. Then I see the red lights. They're flashing behind us. Everything can feel so real. Accessory to a car. I know. I gotta go. I'm on the run. I gotta go. I'm on the run. I gotta go. I have to go. I'm on the run. 안녕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숙소로 들어왔고요. 그 전에 패밀리마트에서 뭘 좀 사왔어요. 꼬치랑 맥주랑 푸딩. 이거는 그 자지 푸딩. 발음 맞아 이거? 발음 맞아? 모르겠어요. 자지 푸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잖아 맛이 어떨지. 우유 냄새 나. 우유 냄새 이렇게 생겼거든요. 먹을게요. 너 이거 먹어봤지 뭐. 우유 맛 나. 완전 부드러운데요 이거? 맛있다. 맛있다. 완전 그냥 우유 푸딩 같아. 우유 푸딩이니까. 오늘 완전 알찬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 내일은 어떨지 더 궁금한데요. 더 뭔가 재밌겠죠?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완전 어렸을 때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첫 일본 여행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도쿄도 안 와봤으니까 도쿄는 처음 왔으니까 뭔가 느낌이 색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변 건물들이나 뭐 음식들이나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냥 다 너무 신기하고 그냥 뭔가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뭔가 힘들어도 그냥 계속 웃음 나고 뭔가 재밌고 그랬거든요. 다음은 오사카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사카는 또 다른 느낌 아닐까요? 어쨌든 도쿄 1일차 만족합니다. 신기한 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 둘 중에 선택할 때 중국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어를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충 알아맞출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같은 아시아에 붙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전 룸메가 일본인이어서 그런지 좀 더 알아듣기 쉬웠달까? 아이가토 고자이마시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계속 먹으면은 좀 느끼하잖아. 그냥 딱 이 반 절반 사이즈 정도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술맛 끝에 살짝 난다. 맞아. 맛있다. 꼬치. 맛있어. 근데 데워서 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원래 데워주거든? 저희가 아까 편의점에 갔거든요 여러분. 호텔 편의점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엄청 성질 내시고 갑자기 버럭 소리 내시는 거예요. 나 일본어 못하는데 일본어로 뭐라 하시면 전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소리 치셔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안 데워주셨어요. 그치만 맛은 있다. 그치만 맛은 있다. 아 진짜 일본 편의점 너무 잘 돼 있어. 한국 편의점도 일본 편의점 되게 좋겠다. 한국은 근데 먹을 게 없다 별로.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귀엽네. 여기는 두 번째 호텔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모던한 느낌? 이렇게 드디어 두 번째 호텔 왔는데요. 또 제가 뭐냐면은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 마이 멜로디 동전자 기억하시나요? 그걸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네. 어! 잠만! 호텔! 그때 우리 술 사와가지고 내가 마이 멜로디 보여주지 않았어? 지갑 유림이가 선물해줬다고? 아니야, 그거는 처음 숙소 들어갔을 때야. 아 그래? 너가 침대에 있었고 내가 의자에 있었을 때. 아, 네 어쨌든 지갑 잃어버렸어요. 아, 도쿄 지하철권 그거를 제가 72시간 구매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엄청 막 돌아다니면서 48시간 다시 예매를 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 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찾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사고 이제 두 번째 호텔에 왔는데요. 여기는 The Lively 도쿄 아자부주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따가 나갈 예정이고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원래 쓰던 그 프라다 지갑이 있거든요. 그걸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귀여웠는데. 괜찮아요? 오늘의 아웃핏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깔끔한 흰색 탑에다가 이런 초록색 바지를 입어줬고요. 슬리퍼를 신어줬어요. 저희가 원래 가려던 곳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지금 다른 곳을 가고 있거든요. 달려 걸어가는 중인데 여기는 엄청 조용하고 그냥 깔끔해요. 깔끔해. 드디어 일단 암스시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식을 먹어야죠. 뜨끈뜨끈해. 어, 푸딩 같아.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근데 일본은 약간 그 특유의 그 소스 맛이 있어. 찌개야? 찌개야? I don't fall under pressure, I be handling business. Get it finished, no extras, don't get into specifics. Wave maker, I came up out the Pacific. No, you don't. 여기는 오모테산도. 아, 그럼 오모테산 보시면 돼. 완전 예쁘다. 압구정 진짜 압구정 느낌 나. 여러분 저 외계인인 줄? 어떡하냐? 이거 하자. 이거? 어. 짜잔. 재밌네요. 일본 스티커 사진. 홍대 같은 느낌.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부분은 좀 약간 홍대 느낌이 나요, 진짜로. 어, 사람 많고 다들 개성이 있어. 저희는 이제 신주쿠 쪽으로 갑니다. 하라주쿠인데 이름 약간 귀여워. 쭈꾸 쭈꾸미 쭈꾸미. 아 죄송합니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여기는 신주쿠입니다 여러분. 러쉬에 가고 있어요. 러쉬 냄새. 여기 러쉬도 극 2들이 있을까? 그니까 한국 러쉬는 극 2밖에 없는데. 와우 엄청 뭐가 화려해. 뭐하는 데야 여기. 여기 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뭐 하는데요? 뭐 여기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진짜? 그거 같은데? 아 그런 거야? 어디 사드십니까? 에? 한국 사람이에요? 네. 뭐라고? 조선 사람이라는데. 조선족? 대박 여기 사람 짱 많아요. 짜잔. 여기가 가부키초 타워.
何なんだろうね、これ。じゃん。乾杯。ユンシュカなんですか。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どうもね。はい。どうもですね。日本人のね。日本を植木しますよ。日本では前から。ああ。これでされる。次韓国。行ったことあるけどね。チェジュ島は行ったことある。チェジュ島。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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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오세요여러분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guys. Thank you. 아리가또가자이마가야가야가야가야가야얼굴부은거봐어안녕여러분저희는오늘디즈니시에갑니다그래가지고이렇게준비를한번끝내봤고요오늘약간청청이렇게입어놨습니다너무피곤한데할건해야죠가볼까요그러면갑시다지금50분지났어요그래서남은50분이남았어요얼마나재밌길래그렇게사람들이많은지일단기다려보도록할게요여러분저희그소울링타고나왔거든요완전스릴있고약간스릴있고진짜하늘을나는느낌이었어오제페니스케첩됐어 Interesting this These are the moments we bask in the blessings, the presence to make a toast for my lessons and marvel at the times when we ain't choose aggression. Float on a beat like butterfly. What could I say that Ali ain't said? Ten toes down.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려고요. 사실 퍼레이드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두 개 샀어요. 또다시시작된동키호테쇼핑드디어복숭아물을찾았어요여러분대박이죠영광스럽다일반편의점에잘없더라고요그래서복숭아물찾으시는분들은동키호테한번와보세요히히여기호텔위에있는바에서파티를마시고왔습니다이제저희내일가거든요그래서마지막밤이네마지막밤마지막밤일정역시나오늘도술로끝냅니다엄청분위기있고좋은것같아요이거진짜매워토마토나요짠아진짜이소음때문에맛있어맛있어엄청맛있어드
드디어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긴자랐다가 공항에 갑니다. 너무 힘들어. 일단 짐 맡겨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긴자 쇼핑몰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저희는 일단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일본식 카레를 먹을 거예요. 냠. Yellow Spice Sapporo Soup Curry. 짜잔. 매워요. 매워? 어, 4단 뭐야? 4단계로 하길 잘했다 그러면. 비 와가지고 이거 유림이가 모자 산 건데 돌려줬어요. 눈이 안 보여. 이거 시야 포기 패션 아니야? 시야 포기 패션?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